안녕하세요, 여러분. 봉태성입니다. 2014년 10월 18일 시행된 기출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 포맷인 레스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레스터 방식이라는 거는 비트맵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스터 방식, 이렇게 문제에서 표현을 하더라도 비트 방식, 비트맵 방식을 뜻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1번, 주로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된다. 비트맵 맞죠? 두 번째, 픽셀 단위, 뭐, 비트맵 방식, 레스터 방식, 픽셀 단위, 점 방식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 세 번째, WMF는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다. 레스터 파일 형식이 아니고 뭐예요? 벡터 형식이죠. 그래서 WMF는 벡터 방식이다. 아울러 AI라든가 CDR도 마찬가지로 벡터 방식. 네 번째,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의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바로 비트맵 방식이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소리 파일인 웨이브 파일이죠. WAVE. 웨이브 파일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파일의 확장자는 WAV이다. 자, 아까 웨이브가 WAV이기 때문에 확장자는 WAV 맞고요. 두 번째,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의 크기가 가변적이다. 변한다라는 거죠. 가변적이다라는 의미는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WAV, 웨이브 파일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번째, 높이, 길이, 세기 등 다양한 음악 기호가 정의되어 있다. 자, 이거는 웨이브 파일 형식이 아니고 미디 형식이죠. 미디. MIDI. 정답은 2번에 4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중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파이어폭스라든가 사파리, 오페라 다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들 뭐 구글이라는 건 더욱 잘 알고 계시죠? 구글이라는 건 뭐예요? 검색 엔진이죠. 그래서 웹을 브라우저 보는 게 아니고 검색 엔진이다라는 거. 3번의 정답은 구글. 4번, 다음 중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통신망의 종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 그죠? 그 다음에 메트로, 메트로폴리탄, 도시와 도시, 그 다음에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이 맨, 웬, 렌은 전부 다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통신망의 종류 맞지만, 3번에 있는 PCM이라는 건 해당되지 않는 거죠. PCM은 뭐예요? Pulse Code Modulation.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펄스로 변환해서 이제 트랜스퍼 전송한 다음에 다시 이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거죠. PCM,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통신망의 종류와 해당되지 않는다.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5번, 다음 중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로, 차세대 광학 장치, 디스크 한 장에 25GB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번의 CDRW, 우리 CD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RW라는 건 리라이터블, 쓰고 지우고 그죠? 할 수 있다는 얘긴데, 리라이터블이라는 거는, 근데 얘는 뭐 650까지 이상, 그 정도 메가바이트까지만 되는 거고, DVD, 디지털 버셔타일 디스크, 그래서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는 4.7GB에서 최대 17GB까지, 그죠? 정답은 블루레이 디스크죠. 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아울러 듀얼 같은 경우는 50기가까지도 가능하고, 또 3층, 4층까지 저장을 하게 되면 100기가에서 128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차세대 광학 장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웬만한 그 영화 같은 경우도 보통 1기가가 훌쩍 넘기 때문에 DVD나 CDRW 갖고는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적어도 25GB 이상인, 25GB, 50GB, 100GB, 128GB까지 가능한 블루레이 디스크, 그래서 차세대 광학 장치다라는 거고, 시험 문제 앞으로 등장이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디스크 정리 기능에 관한 설명에 다 오른 것은 무엇인가? 디스크 정리라는 거, 우리가 정리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는 불필요한 걸 버리는 개념이죠. 1번 하드디스크에서 불필요한 파일의 수를 줄여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자, 정리의 개념이라는 거는 불필요한 파일의 수를 줄여서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거. 1번이 정답이 맞겠네요. 자, 1번이고요. 두 번째, 분산되어 있는 저장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킨다. 디스크 정리 개념이 아니죠. 세 번째, 개인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변경 내용 실행을 취소한다. 해당되지 않고. 네 번째,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윈도우즈를 복구하는 데 사용한다. 디스크 정리하고 동떨어진 얘기. 자,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중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해서 예금 인출 및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인 것은 무엇인가? 이거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행위죠. 정답은 피싱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짜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그렇죠? 비밀번호 다 집어넣어라, 이런 것들 피싱 조심하시고요. 해킹, 남의 시스템에 불법으로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는 거죠. 스니핑이라는 건 냄새를 킁킁킁 이렇게 맡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전송되는 정보, 여기서 전송되는 정보라는 건 뭐예요? 패스워드라든가, 그죠? 어카운트 계정을 갖다가 빼내는 개념. 자, 7번의 정답 피싱 조심하시고요. 8번 다음 중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말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 정보를 기록하는 텍스트 파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갖다 줄여준다. 왜? 방문 정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파일을 뭐라고 한다? 바로 쿠키죠. 쿠키. 8번의 정답은 쿠키. 뭐 이번에 favorite 즐겨찾기라든가 뭐 웹서비스 히스토리 아니죠. 9번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프로토콜이 무슨 뜻이 있어요? 규약이죠. 규약이라는 건 뭐다? 규칙과 약속이죠. 첫 번째,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에 무엇을, 그죠? 어떻게, how, 언제, when 통신할 것에 대한 통신 규정이다. 약속한.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토콜의 뜻이 규칙과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약속한 통신 규정이다라는 거. 규약. 두 번째, OSI7 계층 모델의 세 번째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OSI7 계층 물대내 전세표, 응, 이거 여러분들 물대내 달달해 오셔야 돼요. 물대내 전세표, 응, 이렇게 오시면 쉽죠. 표, 응, 됐죠. 그래서 물리 계층이 1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송 섹션이죠.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 7계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세 번째 계층은 뭐예요?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 링크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데이터 링크는 2계층이었죠. 그러니까 9번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번 프로토콜에는 흐름 제어 기능이라든가 흐름을 제어해 주는 거, 플로우 컨트롤, 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 그 다음에 에러를 제어해 주는 기능이 있다. 맞고요. 네 번째,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TCP/IP이다. 중요하죠.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죠. 자, 9번의 정답 OSI 7계층 세 번째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다라는 거. 물대내 전세표, 응. 물대내 전세표, 응. 여러분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10번. 아스키 코드는 한 문자를 표현하는데 7개의 데이터 비트, 한 다음에 한 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 다음 중 아스키 코드로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몇 개인가? 자, 7개의 데이터 비트니까 2의 7승 하면 되는 거죠. 2의 7승은 128이죠.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의 표현 개수는 128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이 ASCII 아스키 그러면 왠지 발음이 그죠? 일본스럽죠. 하지만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예요. For Information Interchange. 그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미국 표준 코드예요. 일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또 우리 아스키 77 맞게 통신도 못해 통신에 이용이 되고 77 맞게 7비트 이렇게 암기 쏙쏙 해드렸었죠. 저희 교재에 아스키 77 맞게 통신도 못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기억 안 날 때 좋습니다. 이번에 64는 BCD죠. BCD 코드. BCD 코드고, 네 번째는 256은 뭐예요? BCD 코드를 확장한 거. ABCD 코드죠. 그러니까 10번의 정답. 아스키 코드로 표현 가능한 문자의 최대 개수는 128이다. 왜? 2의 7승. 11번. 다음 중 파일 삭제 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삭제한 경우, 이때 뭐 가능한 거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자,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복원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 삭제를 클릭해서 삭제한 경우, 네트워크 드라이브, 네트워크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원 안 돼요. 조심하시고. 네 번째, 휴지통의 크기를 제로로 설정한 다음에 내문서 폴더 안에 파일을 삭제했어요. 휴지통의 크기가 제로니까 휴지통에 보관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아울러 Shift 플러스 딜리트도 여러분들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Shift 플러스 딜리트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제어판의 디스플레이 해상도 조정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높은 화면 해상도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더 선명하지만 크기는 더 작게 표시된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해상도가 높아지면 텍스트와 이미지가 더 선명하긴 하지만 크기는 더 작게 표시되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해상도를 변경하면 해당 컴퓨터에 로그온한 모든 사용자에게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거 맞고요. 세 번째, 다중 디스플레이 옵션은 윈도우즈에서 다중이라는 건 이제 두 개 이상이니까 둘 이상의 모니터가 PC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만 나타난다. 뭐 의미 말 그대로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두 대의 모니터가 연결된 경우 좌측 모니터가 주 모니터로 설정되므로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반드시 좌측에 배치해야 된다. 반드시 좌측에 배치해야 된다. 그럴 의무 없습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숨긴 파일 및 폴더 표시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두 번째, 색인된 위치에서는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검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숨긴 파일 및 폴더의 숨긴 속성을 일괄 해제할 수 있다. 일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잠시 후에 한번 직접 보기로 하고요. 네 번째, 파일이나 폴더를 한번 클릭해서 열 것인지 두 번 클릭해서 열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13번의 윈도우즈 7에서의 폴더 옵션은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의 폴더 옵션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폴더 옵션에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 탭에서 우리가 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마우스 클릭, 한 번 클릭해서 열기, 또 두 번 클릭해서 열기 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숨긴 파일 및 폴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죠. 숨긴 파일, 폴더 또는 드라이브를 표시 안함 또는 표시, 이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검색 탭에서 이 부분이죠. 색인된 위치에서 파일 이름 및 내용 검색. 그래서 색인되지 않은 위치에서는 파일 이름만 검색합니다. 이 부분들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1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보기 기준을 범주로 하였을 경우 시스템 및 보안 범주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백업 및 복원 맞고요. 관리 도구 맞고 그다음 윈도우즈 업데이트 맞고 네 번째 사용자 계정 추정은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에서 돼요. 그러니까 일단 14번의 정답은 4번 체크를 하고요. 우리가 제어판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및 보안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죠. 제어판에서의 보기 기준은 이제 범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이 있다는 건 더욱 잘 알고 계실 거고 범주에서 문제에서는 이제 시스템 및 보안 쪽이죠. 시스템 및 보안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관리센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윈도우즈 방화벽, 그 다음에 시스템, 또 윈도우즈 업데이트 전원 옵션, 또 백업 및 복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애니타임 업데이트 관리 도구. 자, 이런 것들 시스템 및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사용자 계정 추가다라는 거죠.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윈도우 탐색기에 대한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및 폴더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자, 윈도우 탐색기의 기능 맞죠? 드라이브라든가 파일 및 폴더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 폴더와 파일을 계층 구조로 표시하며 폴더 앞에 오른쪽으로 가는 삼각형 기호는 하이 폴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맞죠? 세 번째, 하이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바로가기 키인 홈키를 누른다. 무슨 키예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되는 거죠. 15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거고 구성의 레이아웃을 선택하게 되면 메뉴 모음, 그 다음에 세부 정보창, 그 다음 미리 보기 창, 탐색 창 등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맞죠? 16번 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련 종류가 시험 문제 요즘 잘 거론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중 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공개 소프트웨어.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 이건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번들이 되는 거예요. 번들. BUNDLE. 번들 소프트웨어가 해당이 되는 거죠.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샀을 때 덩달아 같이 묶어서 주는 거.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쉐어웨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이라든가 기능 등을 갖다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 쉐어웨어. 잘 알고 가시고요. 중요하죠. 두 번째, 데모스트레이션, 보여주기 위한 버전이다라는 거죠.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거.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홍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데모스트레이션. 4번, 패치 버전.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라든가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일부 파일을 갖다가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패치 버전도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6번에는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라고 했기 때문에 번들 버전이 된다라는 거죠.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PC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인데 기본적인 입출력 정보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바이오스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롬바이오스라고 그러죠. 롬바이오스. 리드온리 메모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장치 그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맞고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두 번째, 전원이 켜지면 POST, 파워 온 셀프 테스트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해 준다. 맞죠?
3번 램에 저장되며 펌웨어라고도 한다. 맞죠?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램이 아니고 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약에 램에 저장하게 된다면 우리 롬이라는 거는 리드 오니 메모리 비휘발성이죠. 램이라는 건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뭐예요? 휘발성이죠. 전에는 공급이 끊어지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입출력 정보를 집어넣어놨는데 전원이 꺼질 때마다 공급이 끊어질 때마다 내용이 다 날아간다면 컴퓨터가 부팅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7번이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네 번째,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 롬에다 저장한다는 얘기죠. 1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메모장. 첫 번째,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TXT다. 우리 TXT, 텍스트의 약자죠? 맞고요. 두 번째, 특정한 문자를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 제공되죠? 세 번째, 그림, 차트 등의 OLE, Object Linking and Embedding. Object, 뭐 개체를 갖다가 Linking, 연결하고 and Embedding, 포함시킬 수 있는 그죠?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다. 메모장에서는 안 되죠. 1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현재 시간을 삽입하는 기능 있죠. 1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색 보정,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2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상도 조정, 모니터니까 색 보정,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해상도 조정 다 가능하죠. 네 번째, 바탕화면에 가젯 추가. 19번이 정답은 4번이고요. 바탕화면에 가젯 추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해요? 제어판에 바탕화면 가젯도 있고요. 또 우리 제어판에 바탕화면 가젯뿐만 아니고 또 바탕화면에서도 가젯 추가할 수 있는 거죠. 19번의 정답은 4번이고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 갱신, 업데이팅이죠. 그 다음에 조직, 검색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그런 응용 소프트예요. 뭐예요? DBMS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죠. 2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룹웨어라는 거는 그룹 상태에서 회사에서 그룹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죠?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는 뭐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신 엑셀 스프레드시트, 전자출판 데스크탑 퍼블리싱, 그죠? DTP라지 데스크탑 퍼블리싱, 전자출판. 그래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스프레드시트 일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